오늘의 영상 포인트. 아, 오늘의 포켓몬.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임을 한다. 등신 3만 해가지고. 그렇지. 김딸 일로와. 김딸이 나온다. 아니야, 김딸이 아니야. 김한해 일로와. 김한해가 나온다. 김한해 미안해. 그럼 즐겁. 오늘 오랜만에 생방을 또 키기도 했고 여러가지 전해드릴 내용도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켰습니다. 요즘에 제가 몸도 병들고 늙고 힘들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오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서사랑의 이영호마설다. 오늘은 그 차분하게 방송하는 거 연습 첫날입니다. 아, 오늘의 포켓몬 60초. 뭐든지 게임은 본연 처음 그 상태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상태가 제일 재밌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뭔가 아저씨가 문 열 때 게임 플레이하고 싶은데. Nope. 아줌마 말고. Nope. 아저씨가 그렇지. 요때 게임 플레이하고 싶어. 아저씨 표정이 되게 편해 보이거든. 모험 종류를 선택하세요. 세계 멸망. 집안을 뒤져 물자를 모으고 핵폭발로 방공해서 생존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드 아닌가? 다른 유튜버분들 하시던 그 모드? 튜토리얼 아니지. 야, 인생은 실전이지 뭘 연습을 하고 앉았어. 바로 실전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선택. 돌로레스. 이 아이디부터가 이미 스트레스야. 표정부터가 이미 턱도 모나가지고 성격 괴한적어 보입니다. 그냥 이 둥글둥글한 아저씨 그냥 선택해가지고 서글서글하게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리틀보이, 팬맨, 차름본바. 처음부터 어렵게 한번 딱 해줘야지 다음에 이게 중간 모드를 해도 좀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름본바 바로 어려운 걸로 하겠습니다. 컵 챙겨. 일단 첫날상 뭐 크게 변한 느낌은 없죠. 아하. 아프다니까 참 미안한 말이지만 내 목소리 듣는다. 안 움직이는데? You suck.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움직여 움직여. 컵 챙겨. 그렇지. 딸기 딸기. 토마토. 아 씨.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렇지.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니야? 여기 방공 아니야? 여기가? 라디오. Nope. 자리가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아저씨 손이 짜고 덩치. 아, 여기네.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렇지. 김딸 일로와. 김딸 쳐넣어. 김한해 일로와. 김한해 들어가. 구급약 들어가. 약은 있어야지. 들어가. 성공. 야, 이 정도면 불파밍이지. 불파밍. 아, 처음 하면은 이런 맛이 있는 거야. 리겜? 아, 리겜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일단 부딪혀 보는 거라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뭔가 진행이 되나보죠? 1일차. 아슬아슬하게 방공으로 들어왔다. 메리 제인이 튜바를 놓고 와서 다행이야. 메리 제인이 누구야? 잠깐만, 티미는 어딨지? 티미는 또 누구지? 오케이! 들어가! 성공! 아, 딸이 메리 제인이고 티미가 아들이야? 맛있어. 아들아 미안해. 근데 나는 김 아들은 없어요. 난 김딸밖에 없는걸? 별 수 없습니다. 김 아들은 없는데 어떡해. Nope. Nope. 아직은 밥을 줄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 식량 안 줬을 때 피키가 안 도는 표정 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수염이 자랐어? 일단 첫날상 뭐 크게 변한 느낌은 없죠. 나 빼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다. 오케이, 평온하답니다. 악기가 없어서 기분이 엉망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튜발? 튜바는 없고 유튜바는 있는데 유튜바로는 안 될까? 아, 씨. 튜바가 누군데 근데? 아, 악기 이름이야? 악기를 찾도록 집 주변을 잠깐 둘러보러. 근데 2일차인데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핵폭탄이 1, 2일차에 가장 그 냄새가 제일 심하겠구나. 그 구린 방구 냄새가 지금만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왜 저래 쟤? 어, 김딸! 왜 그런 거냐고! 젠장 정신 차려! 튜바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 미친 소리다. 기타나 트럼펫이면 몰라도. 아니, 기타나 트럼펫이면 되는 거야? 결론! 튜바 때문에 김딸은, 아, 김딸이라고 하지 말자. 지금 좀 뭔가 이상해. 메리 제인은 미쳤어. 테드와 메리 제인은 목이 말라. 목마른 것 정도는 3일까지는 버틸만 해요, 사람들. 좀 더 참아도 돼. 여기 나 수척해졌어?
계속 기절하고 있다. 마실 것을 줘야 한다. 탈진했다. 테든 사경을 해보고 있다. 탈진했다. 다 탈진하고 있네. 탈진 정도면은 물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물만 줍시다. 와, 벌써 한 병 거의 오링 직전이네. 이제 지상의 자네 누군가를 내보낼 물자를 찾아와야 된다. 누구를 내보낼까? 야, 다 보낼 수 없다는데? 망한 거 아니야? 오케이, 버텼어. 그러면은 딱히 줄 거 없지. 야, 근데 얘네들 밥 안 먹고 잘 버틴다. 좋아. 어? 얘는 왜 이래? 돌로레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미친 건 아니지 않을까 아직? Nope. 미친 건 아니지 않을까 아직?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 아, 제발 미치지 않았다고 해줘. 너까지 미쳐버리면은 헤드밖에 남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그냥 테드한테 몰빵을 하는 거야. 테드한테 몰빵을 하고 다음 탐사 때 테드를 내보내자.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이 잘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까뿡. 얘는 왜 이래? 머리도, 야, 까치가 집을 지었는데? 아니, 까치 아니야 지금? 미친 피곤한 목마른 배고픔. 피곤한 미친 목마른 배고픔. 야, 지금 부캐 두 개는 이미 글렀어. 얘 본캐로 간다. 테드만 잘 키워야 돼 그냥 지금. 테드만 일단 키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본캐만 잘 키워야 돼. 메리제인한테 음식을, 아니야, 줄 필요 없어. 돌로레스, 아니야, 줄 필요 없어. 테드, 너 먹어. 오케이, 이번 한 턴만 하면 돼. 좋아, 전화 왔잖아. 긍정의 의미야. 테드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다. 아, 이거 언제 회복하세요 아저씨. 망했네 이거. 돌로레스는 물 없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괜찮아, 이미 미친 이상 버티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테드, 마지막 스프다. 이거 다음에. 그렇지. 야, 그러면은 테드한테 이거 주지마. 에, 먹지마. 얘 다 먹지마. 너 나가. 비구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잘 존버해주고 테드가 잘만 돌아와주면. 날짜가 혹시 10월 31일인가? 아니, 여기 할로윈 반영도 돼요 혹시? 해골 코스프레가 있는데 여기? 이게 마산시야? 여기 딸내미는 짜잔 없어졌는데? 이제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걸 알고 메리제이는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났다. 야, 미쳤으면서 물 한 방울 없는 건 어떻게 알았대? 구해야 할 거야 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을 구하겠어 하더니 황야로 뛰쳐나가버렸다. 우린 지금 너무 무섭다. X. 물이 조금만 있었어도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텐데. 돌로레스는 지난밤 탈수로 죽었다. 아직은 괜찮아요. 테드가 살아있잖아. 이거 봐. 야, 표정 살아났어. 테드 멀쩡. 이게 뭐지? 가장이야. 가장이 가장 멀쩡해. 헤드는 북시였군. 와, 개멋있어. 나 지금 소름 쫙 돋았어. 털섰어. 잠깐만, 이거 기대할 만한데? 혹시 팀이 데려오는 거 아니야? 얘도 데려오고? 그렇지, 아직 건강해. 누구를 내보낼까? 테드. 테드 너 나가. 테드 넌 할 수 있어. 14, 15, 16, 17. 어? 지상에서 무사히 돌아왔다. 안에 여러 상품이 있는 멀쩡한 상점을 발견했다. 오케이. 야, 진수성탄이. 오, 좋은데. 오, 스프. 그렇지. 뭐야 이거. 지도. 체스. 야, 미쳤어. 뭔가에 감염됐다. 괜찮아, 약 있거든. 이럴 줄 알고 약. 야, 다 먹어. 그냥 너 다 먹어. 내일 탐사? 그렇지. 나가. 여기서 테드가 나만 준다면. 그렇지. 피곤만 해. 와, 테드가, 야, 가장이 이거를 캐리한다. 지 혼자 살긴 했지만. 와, 18일자 결국 살아남는 건 테드 혼자. 밥만 먹이고 다음에 또 바로 테드 밖으로 내보냅시다. A few moments later. 야, 진짜 테드 그레스 미쳤다. 스프 하나 더 드시고 탐사 준비. 어? 뭐야? 아, 이 아저씨 탈모가 진행이 됐네. 괜찮아. 야, 요즘 그런 의원들 얼마나 잘 돼 있는데. 탈모, M자 이런 거 일도 아닙니다. 살아서만 나갑시다, 테드씨. 와, 미쳤다. 진짜 개 듬직해졌어. 그 누구지? 해리포터에? 엄청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긴 아저씨 이름이 뭐지? 어, 해그리드. 해그리드 닮았어. 야, 상남자가 됐네 갑자기. 그냥 병만 안 걸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 물 명목만. 오케이, 물 주고. 목마르지 않다. 좋아, 완전 건강. 테드 그 자체. 태초의 테드가 되었습니다. 너 이제 나가. 면도 좀 하고 들어오세요. 자, 믿고 있습니다. 테드씨! 테드씨 믿고 있어요. 한 번만 채... 어? 뭐지? 너 팀이 아니야? 팀이야, 여기서 만나는구나, 팀이야! 살아있을 줄 알았어, 팀이! 이거 그 누나 메리 조인의 편지를 가지고 왔구나. 테드가 지상으로 올라갔다.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자, 오늘 봤던 거는 아주 재밌고 신명나고 그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60초!
유바. 아, 씨. 뚜뚜뚜뚜뚜.